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포럼을 위해서 바쁘신 시간 쪼개서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신약개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미약품은 글로벌 신약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가장 뜨겁고 가슴 벅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합성 신약이 됐든 바이오 의약품이 됐든 우리나라 전체의 역량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나라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신약 개발과 제약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부연을 하고 있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시죠. 오픈 이노베이션은 단순히 그냥 기술 도입을 한다거나 기술 수출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제일 그 오픈 또는 이머징이라고 한국의 저명한 굉장히 전문가들 온콜로지스트들 클리니컬 온콜로지스트들과 자문을 굉장히 잘 받아서 아까 손진 기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년도와